다시 여섯 번째. 박수홍이 실패한 걸로 정충재가 사기쳤다고 덮어씌워 놓고는 너희들끼리 도굴단끼리 도굴단끼리 무당 서울에서 김홍랑이 시키갖고 무당 한 10명 정도 된다 카대. 그래갖고 끌고 와서 5월 돼지대가리 놓고 뭔 고사 천재를 지냈나. 고사 천재를 지내면서 누구 그 재판할 때 그랬지? 판사 앞에서. 왜그 천재를 지냈어? 푸닥거리를 했어? 하니까 일제시대 때 끌려와 희생된 수많은 우리 조선 청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저 재판 기록에 다 찍혀가 있어요. 그 무식한 그 소도둑놈 그 소도둑놈이란 말이 맞죠? 소도둑놈 같이 생겼죠? 눈가리가 또 거의 저저 소눈깔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조끼리 그 무서운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갖고 이제 생전 처음 만난 것들이 한 놈은 서울 깍쟁이고 두목은 또한 놈은 저 경남 삼천포 촌놈인데 이것들이 무슨 도원 결의를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찹쌀 못지 궁합이 돼갖고 정충제를 쇠가 빠진 10년 세월에 찾아 놓은 게네 착 가로채에 가까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집어였는데 어쨌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그 새끼들이 쪼무레기가 아니었으면 진짜 꾼들이고 킬러였으면 내 나만 하겠으면 내 벌써 백골이 진토되었지요. 일곱 번째. 박수홍 씨는 지금 살아있냐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댓글에서. 그분의 소식을 내가 한 3년 전에 들었어요. 울산에서, 울산에 어떤 여자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느냐 하면은, 그또 보물 찾겠다고, 보물 창고 할 때게 하는, 보물 창고 할 때, 보고산업이라 그런 걸 인터넷에 치면은, 그 여자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여자가 보고산업이라고 박수홍이에게 박수홍이 한을 못 푸니까 보물에 대한 그 신념이 죽어도 눈을 못 감을 정도로 머릿속에 각들어 차가 있는 신앙보다도 조상보다도 더 깊으니까 그걸 아마 보고산업 그 김아무개라는 그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울산 오대에서 그 목욕탕을 하고 있는 천이가 있어요. 나이는 60이 몇살 넘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한번 유언처럼 이렇게 전수를 해준 모양입니다. 문현동 지하에 의뢰공장이 있고 그 119-1번지 일대에. 그다음에 그 속에 막 일본 놈들이 어찌어찌 해갖고 그막 안고가 꽉 들어차 죄어 있다. 그러니까 이 울산의 그 보고산업 그 여자 처녀 사장께서 늙은 처녀 사장께서 그 회사를 차린 것이 보고산업이라. 그래서 그 옆에 국유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급소라. 진짜로 거기가 의뢰공장 잡는 내가 급소라고 보는 거야.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쳤어. 내가 완전 나도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되니까. 저놈들이 저 전부 다 내가 뚫은 구멍을 접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짓을 갖다가 내가 아주 주의 깊게 내가 체크를 했다고. 그런데 거기가 의뢰공장 본체 뚫는 데는 한 30m만 뚫으면 바로 나와요. 그 국유지예요. 지금 저어그 뭐이가 캠코 캠코에서 캠코 땅이다. 그래서 캠코에서 허가만 내주면은 허락만 내주면은 바로 막 하루나 이틀 만에 장비 들어가고. 하루나 이틀 만에 의뢰공장의 실체를 찾아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 아까 박수홍 씨가 근황을 내가 들었어. 그 여자 사장한테 늙은 처녀 여자 사장한테 내가 들었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매 만날 무렵에 한 3년 전에 만날 무렵에 박수홍 씨가 어디 근황을 아십니까? 했더니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뒤에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막 아주 그냥 그 몸이 또 풍성같이 빵빵하게 부어갖고 병원에도 치료도 잘 못 받고 그리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을 들은 기억이 나서 내가 그 질문에 답합니다. 뭐 이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고사 지내고 천재를 지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소위 이제 박수홍이 실패한 굴로 우리 정상님한테 그 사기쳤다 이렇게 이제 재판을 억지로 해서 덮어씌운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는 사기친 그냥 허허벌판에 맨땅인데 굳이 무당을 10명씩이나 데리고 와서 그 고사 지내고 천재를 지낼 때에는 바로 땅 밑에 천인왕에 달하는 유해의 원혼을 갖다가 넋을 갖다가 그 달래주기 위한 구판을 벌인 거 아니냐 그거를 어서 들었죠? 그때 어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재판하면서 그 말이 나왔죠. 고기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서 아까 저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에게 끌려와 강제 진용되어 여기서 죽은 수많은 조선 청년, 숫자를 말하지 않고 수많은 조선 청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래서 고사 지냈다. 그러면서 그것밖에 없느냐? 판사가 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엄격히 안할 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들의 그 작업에도 지장이 없게. 작업에도 지장이 없게. 그 할자가 지키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한국에서 그 순간 온데 그 재판 기록이 할자 찍힌 게 다 있는데 내가 그 배낭 하나 메고 바로 그냥 태평양을 집에도 들리지 않고 집에는 서류가 없고 딴 데 못 채워놔 줬는데 그 챙길 올 여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못 갖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소포로 붙이라고 해도 그, 저, 요 항공우편으로 붙이라고 해도, 그, 곧장 저, 거기 모처에 지시해서 그 문서를 미국으로 오게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이후에 공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언제 가는 거. 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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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래 하시죠. 그 내 친구니까, 그 내 친구와, 그 잘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예. 누가 가든지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예. 그 얘기하지 친구가 마시고. 뭐, 거의 한둘입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만. 예, 끝까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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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계속 할까요? 예, 계속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저들끼리는, 별짓을 다 하고, 그 무심, 그게 이제 그 고사 현장에, 그, 신필규이라는 그 김대중 정권의 청와대에 여성 담당 비서관이라고 했답니다. 그, 사이코패스가, 두목이 막 선전을 하고 다녔대요. 그 인부들하고 구경꾼들한테. 그리고 왜 선전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는 도굴 작업이 국가에서 청와대에서까지도 비서관이 내려오고 현직 서울경찰청 차장이 내려올 정도로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준 그런 사업이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요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재판 중에 그 천여 명 유해 그 원호를 달래주는 구판을 벌렸다는 것을 재판 중에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을 입으로 뱉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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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동 서도동. 김경태 가명을 쓴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록해 놓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저 그 친구 그 저 억규라는 자식도 그 말을 저 대동소이한 말을 했어요. 자. 그거는 뭐 별, 나는 그보다 더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노무현의 청와대가 문현동 금도굴에 직접 개입되었다는 증거는 청와대 여성 담당 비서관 신필균이 김기영 치안감 서울경찰청 차장 이 사람 그 얘기 제가 했죠. 김해 출신이고 그 다음에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 출신이고 노무현이가 김해 출신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장 신임하고 전도가 촉망되는 경찰에서 그 앞길이 훤히 고속도로처럼
뚫려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년, 2003년, 인가, 뭐, 봄인가 가을 무렵에, 그, 경찰청장까지, 치안 총관까지 올라갈 사람이, 치안감에서, 옷을 벗고, 교통관리공단 이사로, 이사로 취임했다. 이것은, 문현동 금도굴 사건을 어떻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걸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청와대가, 개입했고, 그것 때문에, 금도굴의, 김해 임업시험장에 담을 뛰어넘어서 저거 형 녹음병이와 같이 들어가서, 감나무 면모, 백주를, 훔쳤다. 군대, 제대하고 그랬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는가. 그래갖고 저거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저거 가게에 큰 보탬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도둑놈은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하고 다섯 번하고 상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둑놈, 그 기질이 있는 인간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법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 즉 아이덴티티가 별로 깨끗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인성이 더럽다. 그래서 충분히 그 금을 보고 눈구멍이 희뜩 뒤집어졌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이 빚이 많았다. 왜? 그 장수철이라는 물공장을 하면서 빚이 한 30억이 있었다. 그 30억이 자꾸 새끼를 치니까 괴로워했다. 그 첫근에 노무현하고 친한 정치인에게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노무현이 그 새우 같은, 아주 그 택도 아닌 거, 4,000원짜리 쌈밥 먹던, 그런, 그 아주 그 좀도둑보다 못한 그놈하고 접목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이라면은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 10년 전에 책에서도 저는, 그 이 사실을 노무현이 적시했고, 문재인이 적시했습니다. 책에서 그 당 주요 인물들은 백주놈이는 백주명이라고 했지만은 김성태는 김성준이라고 했고 최상훈이는 뭐 최상명인가 그렇게 다 한 자석 안 바꾸면은 출판 안 하려고 하니까 출판사 사장이 겁을 지어먹고 그래서 주요 등장 인물은 이름을 하나씩 바꿨는데 그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만큼은 이름을 바꿔서는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편집하는 편집자를 설득을 했어요. 만약에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이 문현동 사건이 해결되면 내 니한테 아파트 하나 사줄게. 좀 내 시김대로 요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사장한테 그 비밀로 하고 실명으로 좀 써주라. 아 그래가지고 술로 받아주고 이래갖고 그 이게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를 갖다가 그 실명으로 쓴 게 황금 백합작전 아닙니까? 그 읽어보신 독자분들은 그 제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남자가 거짓말을 하면요. 한마디라도 한 게 뽀롱이 나면요. 그 말 자체가 전체가 전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남이 신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치명적이 됩니다. 그걸 제가 잘 글 쓰는 사람이 어찌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글이나 말해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노무현의 청와대가 문현동 금도굴에 직접 개입되었다는 증거는, 김대중 청와대의 여성 담당 비서관 신필균이 김기영 치안감을 대동하고 2002년 5월 28일경 무서운 그곳 현장에 와서 고사 지내는 자리에 참석 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윗선인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왔는가? 그렇다면
아까 김일순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것처럼 문현동 금도굴은 노무현 혼자의 집만은 아니다. 더러운 노무현과 아이덴티티가 더러운 노무현과 김대중의 합작품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두목 백준엄은 사이코패스 스포츠 조선 목동에 제가 목동까지 찾아가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스포츠 조선의 연재물 금을 쫓는 사람들에서 66회 차에 부산항 잠수함 기지 편에서 그거가 바로 부산항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 부산 사람들은 뱃물이라 하면 잘 알아요. 옛날에 거기서 바로 그 앞에 칠부도 앞에 문현동 현장에서 100m, 200m 안 됩니다. 거기가 뱃물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영도까지 그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교통편인 나룻배가 그 건너다녔다고 해서 그게를 뱃머리라고 하는데 그게 수심이 엄청 깊어요. 그 동네에서 자란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해방되고 나서 연을 날리던 명주실이 감긴 자세에다가 돌로 달아가지고 수면에 닿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보내니까 뭐 맥구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땅에 닿지 않더라. 수면이 아니고 밑바닥에 닿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가 잠수함 기지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문현동 의뢰공장의 도면을 보면은 그까지 레일이 땅속으로 놓여져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뱃머리 즉 잠수함 기지가 있는 쪽으로 의뢰를 지하로 실어 날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그 통로가 한번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가장 비밀로 숨겨놓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내가 이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난처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산항 잠수함 기지편에서 노골적으로 내가 판 수직구 아래 수평 굴속의 첫 장면을 설명하면서 66회 연재물에서 빈틈이 없이 그 굴에 정면 카메라가 내려갔던 그 카메라 눈을 말합니다. 카메라가 이제 그쪽에 절벽 옹벽 쪽으로 그거가 이제 그 포대가 재여져 있는 끝 부분이니까 그 카메라 앵글이 찍었지요. 향한 곳이 포대의 끝부분 그걸 찍은 것이 그게 이등충 글자가 쓰여 있고 황토색 마다리 그런데 글자 그거는 뺐어요 이놈이.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국방색 마대가 외정 때 국방색이 뭐냐면 황토색입니다. 군인들 색깔 추력 색깔 모자 색깔 전부 다 황토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토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또 한 바퀴 돌려갖고 국방색이라고 또 희한하게 또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저 한국군의 국방색 그 초록색 진초록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황토색이 맞습니다. 마대가 딱 들어차 재여 있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논픽션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디 정충제가 이런 장애물이 돼서 나타날 줄 알고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그놈이 이제 그 영웅심리에서 그걸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임금님 기능 당나귀 기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본 거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영의 다이버 김원택이 수평굴속에 내려간 날짜가 2005년 7월 13일 날 낮에 내려갔고 14일 날 새벽에 내려갔고 두 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직진 30m 그 다음에 직각으로 꺾어져서 우회전해가지고 10m 아니 직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직진 10m 하면은 T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왼쪽은 돌프대로 막아놓고
소금에다가 소금 포대에다가 잡석을 이어갖고 막아놓고 빵 막아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0m 터져가 있어요. 아까 제가 T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10m 가서 꺾어지는데 그거는 10m 가서 막장이랍니다. 막혔다 이 말이죠. 꺾어지는 자 노출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계속 갈 수 있는 데는 말하자면은 또 돌포래도 막아놨는데 그날 김은택이가 내려갔을 적에 그 아까 방금 T자에서 처음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그 부분에 10m 가서 막아놓은 그걸 뜯었어. 돌포대를 뜯었어. 7m 정도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막아놨다는 게 나. 그래서 제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두 번 세 번 내려가면은 그거 뜯어갖고 자꾸 저쪽으로 갈 수가 있겠대요. 그렇게 요쪽 빈 쪽으로 마대를 물속에서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래도 그 제가 한 서너 번만 내려가면은 저 끝이 보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해놓은 게 아니고 그 일부만 해놨기 때문에 한 두세 번만 내려가면은 그걸 하면은 그 저쪽으로 통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물이 맑아갖고 처음에 보니까 위에 그 빈틈으로 천장에 요 빈틈이 한 5cm, 10cm 있는데 그거 보니까 쫙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끌안크 형태로 직진하다가 10m, 오른쪽으로 꺾어져 10m, 다시 왼쪽으로 꺾어져 10m, 그건 30m고 다시 두 번째 꺾어지는 그 지점에서 직진을 해서 나갈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독을 두목 사이코패스가 작성한 그 의뢰공장 도면 나하고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의뢰공장 그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있는 것이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다. 똑같다. 그 다음에 엊그제 반박 기자회견에서 그 백준엄이의 왼쪽에 세 번째 앉았던 탁종수 두 번째는 소도동놈이고 세 번째 그 탁종수가 정충재에게 월경 기순해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다고 제가 폭로했습니다. 그때 탁종수가 유골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유골은 없었느냐 하니까 유골 막 한정없이 유골이 있었다.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제가 그제 방송에서 말했던 그 출구 그 가까워요. 그가 출구 노란 그 표시대가 있는 그 출구가 출구라는 거는 나온 인부들이 그 작업하다가 땅속에서 바깥으로 지상으로 나오는 데를 출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출구라고 써놨습니다. 그 출구에 다 모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뼈가 뼈가 그렇게 청계문은 얼마나 약 청구문은 얼마나 그 소복의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 사람이 내한테 그 도굴단을 이러니 내게 월경 기순에 와서 48년생입니다. 그놈이 저 탁종수가 지 잡필로서 써놨기 때문에 그거는 지 지장까지 찍었는데 내가 무슨 돈도 없는 사람이 그 도굴단에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소상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자들의 유골이 있는 데까지도 전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덟 번째 결론입니다. 그 엊그제 반박 기자회견에서 그 굴 속에 딱 들어차 재여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금이 든 이등충 황토색 마다리 포대를 꽉 들어차 빈틈없이 빼곡이 재여져 있던 것은 다 바깥으로 드러내고 금이니까 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 박수웅의 실패한 굴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 그 소금포대 빈 소금포대에다가 잡석을 이어가지고 일방 박 밑에 박수웅이 굴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쪽에서 10m를 끄집어올리고 또 그것만 끄집어올리니까 힘이 드니까 지상에서 새 포대를 사다가 막 버럭고 덩그리고 막 그 나무 토막이고 막 우유 폐액이고 그 우유 폐액도 나왔어요. 나무 토막도 나오고 버럭고 외적 때 버럭고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 그걸 이어가지고 막 그 젓가락 끄던 철사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 철철철철 삭는 그런 박수웅이 굴에서 올라온 것이고 쌩쌩한 거는
어? 한주소금 포대는 어, 그 당시로 봐서 바로 최근에 내려갔던 거죠. 섞이갖고 어, 있었다. 아, 그런데 아, 한주소금 포대 등에 그러면 한주소금 포대가 꽉 들어차 재여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걸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재여 있는데 왜 길로 30m 내에서 그 어, 너그 말대로 독을 단 너그들 말대로 그걸 어, 돌로 어, 가지고 막아놨다면 막 수흥이 굴이라면은 그 돌로 꽉 들어차 재위가 있을 텐데 왜 길이 나가 있어? 어? 양옆으로 가텐치기 해놓고 한단 해놓고 밑바닥에 한 3단 해놓고 그 천장 붙어서 그 사각으로 왜 길이 나가고 30m 나가 있어? 그거는 누구 말이 어, 어, 그 틀린 거 아니야? 모순 아니야? 어? 모순이야. 그 내갖고 그 길 내갖고 그 돌 그걸 삶아 먹으려고 어, 박수홍이가 어, 막아놨던 원상 벗고 알만큼 대매움 해놨던 것을 어? 고구마라서 삶아 먹으려고 그 잡아내가지고 가져다 놨나? 그래서 내가 호통을 치고 싶지만은 내가 그 이제는 호통을 안 칠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호통 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 그 다 갈란 저 붕괴점에서 어, 다 아, 맞다 틀리다가 다 갈렸기 때문에 제가 뭐 구태여 어, 어, 호통 칠 이유가 있나요? 제 모가지만 아프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앞전에 그 호함 지르고 한 거는 정말 내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을 못 이겨서 어, 그랬는데 제가 좀 다혈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잡숙을 어, 어디다 쓰려고 어, 고구마처럼 삶아 먹으려고 그 잡아냈나? 도둑놈처럼? 어? 근데 내가 30m를 길로 내놨나? 그것만 해도 너희들의 그 한 행위가 어? 어? 나타나지 않아. 어? 독을 다니 한 행위가 나타나는데 손바닥을 갖고 하늘을 가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10년 세월에 걸려서 그 구멍을 팠어요. 어? 내가 뭐 돈이 있는 어? 사람도 아니고 어? 글 써가지고 조금 모아놨던 거 어, 한 방에 그 굴찼는데 브루스로 다 날라갔어요. 어?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10년 만에 구멍을 뚫었죠.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진맥진입니다. 아, 뭐 에너지 다 떨어졌죠. 오늘 이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내가 뭐 어디 그 내려갔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또라이라고 하는데 보물 찾는다고 하니까 또라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어? 저 자식 정신이 있어 없어? 보물이 어디 있어 보물? 어. 아, 그런데 저는 이 도굴 사건에 대해서 그 반란이 일어나고 2002년 4월 5일날 서울시청 후원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어?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났으면은 그 도굴단 그 나의 충직한 부하였던 소도둑놈하고 내하고는 끝입니다. 막말 일이 있나요? 그런데 그게 금이 없었다 하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 박수홍이 실패한 구리에 무슨 영양가가 있다고 또 그걸 갖고 시비를 합니까? 어? 이 좋은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홍이 실패한 구리 아니라면은 일본 의뢰 공장이 맞다면은 그 속에 금이 죄어 있었던 게 맞잖아요. 저 도굴단들 하는 어, 짓을 찾아보세요. 어? 그 금이 없는데 저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포세이돈 살배지를 만들고 어? 금을 끄잡아 올리는 그 기구 수직 상하 운반용 승강기가 현장에 널브러져 있고 그 다음에 수직구 위에다가 철판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보드나트로 집어넣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물속에 설치해놓고 그렇게 하락해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묵시적으로 금이 있었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제가 저 구분 서두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 그 속에 그 엊그지 그 반박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자세히 한번 그 찾아보십시오. 그 굴속을 그 구멍이 하나씩 보입니다. 암벽에. 암벽에 구멍이 보입니다. 어? 작은 구멍이. 그게 직경 3cm 짜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얗 터지고 남은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 하약 터지고 남은 구멍을 뭐 시멘트로 땜빵을 할 겁니까? 그 무슨 멋을 갖고 그걸 군형을 메꿀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구멍이 뚫 피가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내가 봤어요. 어? 그런데 애써 그 카메라가 그걸 안 비춰주려고 피해가던데?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포착이 됐어요. 그게 하약 터지고 남은 바로 그 하약이 터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일본 말로 아나지리, 한국말로 잔류공이라고 합니다. 하약, 잔류공이란 말은 하약이 터지고 남은 구멍 10분의 1. 애당초 구멍 10분의 9는 파쇄가 돼가지고 터져나오고 10분의 1이 남습니다. 그게 잔류공입니다. 그게 잔류공이 있다는 것은 하약이 터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조금 더 저 그놈들이 그 다른 테이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백주놈이 그 사이코패스에게 그 천장을 안 비춰주고 천장하고 벽을 비춰줘야 돼요. 그 아주 그 저 막 뾰족뾰족 바위가 나가 있는 그거는 처음에 초반부입니다. 그 일부러 그런 데를 골라갖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네모잽이 정면으로 정확하게 저 정사각형을 보이는 그쪽에 벽면을 보면은 하약이 파쇄되면서 간 금이 그러니까 동그란 그 홈 속에 하약이 터지면 반은 떨어져 나가고 반은 남아 있습니다. 홈이 그 홈들이 줄이 쭉쭉 가가 있어요. 천장에도 그래요. 그게 하약이 터진 굴입니다. 그게 박수웅이 굴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준다면은 엊그제 그 반박 기자회견에서 그 현장이라고 강 크게 보여주는 그게 그 하약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그 하약 구멍이 보인 자체가 그게 박수웅이 굴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박수웅이 하약 쓰면은 그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제피 간다고 그 쓰지 말라고 27가지 중에서 뭐 열 몇 번째 쓰지 마라 하약 갖고 하면 안 된다. 그 아까 내가 그 전에 그 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끝까지 속이려고 달라든다. 왜 그런가? 다 죽으니까 자기네들은 파멸이니까. 아까 특수 사건이 돼서 아까 김성태가 나를 죽이려고 그 살인 예비 음모가 있죠. 나연철이. 그런데 나연철이 또 매수해가지고 나연철이 아주 가난하고 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연철이 찾아내가지고 나연철이를 또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또 그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연철이는 그리 하기 싫어도 우선에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연출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저 진주에 합천 돼지식당에 와서 쓴 거는 내가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붕괴해갖고 따라서 그래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내하고 갑장이라고 전화를 해서 그래 만나가지고 그 이실직고를 하니까 다 알게 된 것이죠. 그거 와서 이제 재판에도 그게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도. 그런데 그걸 네가 정충재가 너를 갖다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랬다고 해라. 그렇게 엊그제 그렇게 또 그런 방송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그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거리를 계속해서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폭약이 터진 흔적이 그 백주님이 보여주는 그 화면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 하나만 봐도 도굴단들의 거짓말과 소행을 증명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2002년 5월 13일 남포동 피닉스 호텔에서 도굴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즉 포세이돈 살베이지를 해라 살베이지라는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뭐인가 내가 알아보니까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를 지키는 신이 포세이돈이랍니다. 그러면은 살베이지는 뭐냐? 살베이지는 건져 올리는 걸 살베이지랍니다. 물속에서. 그러니까 포세이돈도 바다를 지키는 신도 건져 올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그 제목을 척 보고 야 이 게임은 내가 이긴 게임이다. 왜? 얼마나 무식해야 신도 끈져 올려갖고 삶아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런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이거 상놈 중에서 이 바로 막가는 놈이구나 이 사이코패스가.
그렇다면은 이런 무식한 놈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지겠는가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갔습니다. 아, 16년이나 걸릴 줄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한 2년 길어봤자 1년 있는 안에 끝장을 내놨고 했는데 이게 16년이나 그리 올 줄 몰랐습니다. 왜 그리 16년이 왔느냐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둘이나 도둑놈들이 도둑놈 대통령이 국민들은 전부 옳은 대통령이라고 억울해가지고 무엇이 울고 무엇이 한호하고 하는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 감나무 도둑놈이에요 감나무 묘목 100개 그 국가재산입니다 임업시험장에 담을 뛰 넘어가서 특수절도 아닙니까 그런 도둑놈이 금도둑을 안 하겠습니까 빚이 그 장수천 만든다고 빚이 30억이나 있는데 새끼가 저 빚이 새끼를 치는 게 잘 때도 치고 똥 놀 때도 치는데 그 바로 피를 더 저 똥줄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렇게 겁이라 관계는 국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가지고 버저빔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총 동원해 가지고 이 백가 이놈을 사이코패스를 도굴단들을 그 뒤에 그 한보해 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때, 금을 갈라 먹은 저 도굴단끼리, 그, 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나를 전부 연대로 고소를 해갖고 나를, 잡아 이었죠. 그것들이 전부 도굴단들입니다. 지장이 다 찍혀가 있죠. 그러니까, 지장을 찍어가지고, 금을 배분한 것은, 금이 없는데 그러면 돌로, 그, 조그만 맞다나, 그, 박수웅이, 그, 알마금 대매움 해놓은, 그, 2005년 4월 6일 날, 그, 원상 복구 차원에서. 그걸 끄잡아 올려갖고, 저, 배분을, 할 일은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분까지 엮고 1, 9, 5, 8, 이래 해놓은 거는, 갈라먹은 거는, 금이기 때문에, 그걸 내 동생, 불쌍한 내 동생, 둘째 동생, 정간제,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불쌍합니다. 걔를, 한테 지불각서를 김성태 그 소도둑 놈이, 써준 거, 그 내가 어지그지 방송에서 보여드렸지요. 그럼 자필입니다.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은, 이거 당장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고로 들어가야 돼요 세금이 40%가 국고로 들어가야 돼요 이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4월 5일 식목일 날 2002년 4월 5일 식목일 날 서울시청 후원에서 그 도굴단하고 그 건너지 못할 그 루비콘 강을 다 서로가 건너갔어요. 그런데 김홍랑을 시켜 4월 29일 날 현장 땅을 사게 하고 도굴 회사 포세이돈 살베이지를 창립 총회를 하여 도굴단끼리 금을 갈라먹은 서류가 제 손에 있기에 내가 아는 것이지 없으면 그것도 내가 모르고 있죠.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굴단의 두목 백준음이 말이 앞하고 뒤하고 옆하고 절대 맞지 않아요. 이가 맞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면은 안 맞을 리가 만무하지요. 지분 배정까지 하고 자기네들끼리 별짓을 다 하고 두목의 그 자필 글씨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만 하면은 제대로 그런데 수사는 이제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수사를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붙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도굴단의 이중행보를 나타내는 증거라 본다. 앞에는 양대가리, 뒤에는 개고기를 파는 수작을 거짓말 장난질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국민들이 자꾸 하면은 국민들이 식상해 가지고 화가 난다
아, 화가 나면은 너는 별로 희망이 없다.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 자수하라. 자수하면은 최대한 환영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섰구만. 아, 폴리바게닝이라는 게 있잖아.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먼저 털어놓으면은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 길만이 네가 죽지 않으면은 자살하지 않으면은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이다. 김성태도 마찬가지다. 소도동로.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입니다. 깊은 물 속에 금 애놈들이 일본 놈들이 중국 대륙을 약탈해 와서 숨겨둔 재여 있는 산더미 같은 금을 10년 세월에 참말로 천우신조로 찾아냈는데 그 금포대를 끄집어내어 타메호라는 170톤짜리 배를 동원해서 그 배에다 싣고 그 배 주인 김성호에게는 100분의 11을 주고 이제 서류가 다 있으니까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르다가 제주도 근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북제주군 에워럽 광영리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 바닷가에다가 꽁꽁 숨가 놓고 그 다음에 또 군산 앞바다 그 말도 근처에 숨겨놓고 거기에 있는 금이 200톤 또 없어졌다고 저 사이코패스하고 그 신동식이라고 그 45년생 또 사이코패스 하나 있습니다. 그 경복 아파트 뱅뱅사거리 근처에서 그 기공소 하던 신동식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하고 서로가 싸움이 붙어갖고 200톤을 신동식이가 그 말도 근처에 아마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줬던 모양이에요. 그 금이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저 백준음이하고 신동식이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그 소식을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들어가지고 그걸 뉴시스 통신사에 김병은이라는 사회부장이 그 방금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기사를 해가지고 한 5~6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금 200톤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그게 자세하게 그 기사가 되어 있는데 그 기사가 아마도 검색하면 지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병은이라는 뉴시스 사회부장이 작성한 기사인데 그 기사의 특징은 김모, 이모 아무개가 아니고 전부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김성태, 백준흠, 그 다음에 전부 등장인물을 적시했기 때문에 그 기사의 특징인데 아까 그 기자도 뉴시스 그 사회부장 파리 특파원 했던 김병의도 이 도굴단한테 마취가 돼가지고 그만 루비콘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발견자 정충제를 근처에 존재하던 박수홍이 실패한 굴인 것처럼 이제 그 굴은 진작에 없어져 버린대. 알마금 대매움 되어. 그런데 그 굴이라고 호도를 하여 그런 깨를 낸 것은 저 뒤에 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노무현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그래 했겠지. 그냥 잡아 여버려? 그럼 잡아 여지. 예, 그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감옥 구경을 44개월 했지 않습니까? 정충제에게 누명을 씌우고 진역까지 44개월 살게 하였다. 이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백준음을 사이코패스 악마라고 부른 것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세상을 속일 것인가? 11번째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백두목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메시지는 세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백두목이 나에게 미국에서 오느라 만약에
누구 말이 틀리는 쪽에서 사이나 먹고 죽자, 수갑 차고 굴 입구에 있다가 하자. 그런데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두목이 죽는 것도 싫어요. 사이나 먹고. 왜 그러냐면 백두목은 그 응당한 그 사법 법정에 있어서 아무리 부패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도 특별 검사가 있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죽은 노무현도 부관 잠시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물론이고 그에 관련된 이 상업이 국회의장 문희상이 빨아먹었으면 그 전부 다 총망라됩니다. 권영애 마찬가지 빨아먹었으면은, 그 다음에 서경석이 마찬가지. 백두목, 그리 하지 말고 돈 안 드는 거, 내가 당신 아무리 돈 자랑을 해도 돈 안 드는 걸 내가 전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려면은 세 가지만 이행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최초 발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잘 모르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 바람 잡지 말고 헛금을 잡지 마. 내가 너에게 지는 거는 돈 드는 게 아니야. 너가 결백하다면은 이 세 가지를 이행하면은 결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끝끝내 너의 정체를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잔대가리 굴리는 거, 그게 증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빠질 수가 없다고 내가 했잖아. 너 대가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 들어! 첫째, 내가 판 구멍. 내가 판 구멍. 그 구멍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막아놨어도 상관없어.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놨다고 해도 바위 안반청에 표가 날 것이지. 그 위치를 내가 아니까. 그걸 뜯어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 한 3, 4일이면 충분해.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내가 판 수직구 속으로, 공개적으로 수직구 속에 내려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찍은 그 재판할 적에 나타난 그 근거가 다 있으니까. 너가 훼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훼손했으면 열어주지 않을 것이고, 훼손 안 했다면은 그때 여러 번 찍은 테이프를 공개해도 좋아. 너가 그 파쇄할 필요도, 너가 그 처음에 네 카메라 이어갖고 그 최상위 카메라 일산 소니 이어갖고 찍은 거 있잖아. 그 너가 버리지 않았겠지? 너는 그 반박 기자회견에서 별거 자료가 다 나오던구나.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면 돼. 그걸 공개적으로 그때 처음 찍은 거. 그게 더 좋고, 처음 찍은 게 없으면 두 번째 찍은 거라도 좋아. 그 대신에 그거는 내가 인정해야 돼. 그 굴속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거는 당장 보면 내가 다 알아. 즉각적으로 맞다 틀리더라 알아. 그걸 공개하라. 그 어려운 거 아니지? 돈 드는 거 아니지? 두 번째, 그 구멍 속에, 그 수직구 속에 막장에 나 있는 하약이 발파되고 남은 구멍, 그 구멍 하약이 너는 발파되었다고 안 해도 괜찮아. 인정 안 해도 돼. 그 수없이 뚫려 있는 그 구멍의 사이즈를 재라. 그걸 공개해라. 그 깊이하고 사이즈의 직경하고.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거 아니지. 너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지하수 물을 꽉 찼잖아. 그 물 공식적으로 그 속에서 나왔다 하는 물이라 하는 것만 인정되면 돼. 그 물 말통에, 한 말통에,
반말만 채취해서 현장에서 뽕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국가기관에 예컨대 대학이나 종합대학이나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도 좋아. 그것도 물검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정하는 곳에 물검사를 하면은 18가지 중금속이 나와. 그것이 을에 만드는 재료야.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니켈, 망강, 크롬, 티타늄이 있어. 티타늄. 티타늄. 그 18가지가 의뢰를 만드는 재료다. 그거는 해군에 알아보면 당장 알 수가 있겠지. 해군에서 의뢰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그, 단약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 화약이 알아봐도 돼. 하나에. 그 박사급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다시 말한다. 내가 팠던 수직구 속에 촬영한 그 화면을 너가 가지고 있잖아. 내게 안 줬잖아. 그 화면을 공개하라. 둘째, 물을 채취하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물검사하자. 그게 HG가 많이 나와. 수원이. 수원이 의미하는 것은 그게 의뢰공장이라는 거야. 수원이 의뢰 만드는 필수 재료니까. 그 다음에 굴 속에 그 나타났던 천공 구멍, 천공 구멍이 아니라도 좋아. 그만 구멍이면 돼. 구멍의 사이즈를 공개하라. 그 세 가지인데, 하나 더,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안 하려 하면은, 세 가지만 하는데, 하나 하기가 난처한 게 있으면은, 그, 거창 근제, 그 HB인 갖고 세워놨던 그 건물, 지붕 닦아려 있는 거, 그 밑바닥을 공개하라. 그래도 돼. 공개적으로. 그것만 하면은 너의 결백이 의뢰공장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면 너는 너 결백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는 완전히 매장당하고 의뢰공장이 아닌 걸 가지고 16년 동안 이 말 맡아놔. 너를 괴롭히고 대통령 죽은 대통령하고 살아있는 가짜 대통령하고 죽은 가짜 대통령하고 저 왜 죽은 가짜 대통령이라 하느냐 하면은 노무에도 전자개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정으로 당선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최우원 교수가 모가지가 날라가갖고 파면돼가지고 학자가 밥그릇이 날라가 버린 거 아니야? 그래 아스팔트로 몰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고 엉터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에 대통령자를 내 부르지도 않을래. 왜 그러냐면 부르면 인정하는 겁니까? 노무에 도둑님 문재인, 도둑, 놈. 그 두 놈도 네가 진정으로 공범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이 세 가지의 내가 말한 것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인정하게끔 내가 미국에서 다 보면은 인정한다, 안 한다, 사인 보내면은 그걸 공개해. 그 반박 기자 회관 한 번 더 해. 리버사이드에서. 그러면은 나는 완전히 나는 네 말이 옳다면은 나는 이제 묵사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묵사발이 사이나 묻고 죽지 않는데 난 안 죽을 거야. 왜 죽어? 산더미 같은 금을 찾아내고 왜 죽느냐고. 자, 오늘은 문현동 1219-1번지 그 옹벽 그래서 대각선 쪽으로 지하 그 거창 근제 바닥에서 16m 밑에 그 내가 팠던 굴에 천장이 있습니다. 내가 팠던 굴에 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그것보다 2m 밑입니다. 약 2m 밑이 바닥입니다. 의뢰공장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깊지
않습니다. 30m, 40m, 50m 돼도 이거는 검증해야 됩니다. 100m가 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작 해봤자 지상으로부터서 20m 안쪽입니다. 그게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이 대통령을, 저그말로 대통령을 둘이나, 개입시키고, 막 온갖 사람들을 갖다가, 개입해가지고, 끌어들이가지고, 금독을 갈라먹었다, 수십 명을 해서, 금이, 저 320조가 나왔다. 그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한 번은 따져봐야 안 됩니까? 내 힘으로서는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개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유골이 천 개가 있대요. 그 유골이 천 개 있는가 없는가. 누가 또 쓰레기 차가 와서 다 실었다가 그 어디 갔다가 그 쓰레기장에 하차장에 갔다가 다 버렸는지 밤중에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진전돼서 하루속히 정확한 진실이 밝은 태양 밝은 햇빛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또 한 편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 도굴단의 그 금갈라 먹은 서류를 공개하고 또 지금까지 거론됐던 그 유명 인사들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오늘 부산 문현동 지하에 일제 어뢰 공장이 존재하는 증거를 10개가 넘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우리 정세님께서 백준업에게 말로 음해하고 말로 어거지 쓰지 말고 부산 지하 문현동 지하에 있는 그 실체를 열어보는 그러한 그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정세님 판 그 구멍을 뜯어내고 수직구를 공개하라. 그리고 이미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직구 안에 화약 발파 구멍의 사이즈와 위치를 공개하라. 세 번째는 문현동 지하의 수질 검사를 객관적 연구소에서 한 후 결과를 공개하라.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면 말로 하는 거짓말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백준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백준음의 거짓말에 같이 움직이는 이 유튜브 방송들도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방송하셨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정정 보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태극기 대반격이 이제 이루어지고 문재인 제거되는데 잠시 백준영에게 속아서 엉뚱한 방송을 하셨던 우리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내용을 검증해 보시고 잘못된 것을 파악하셨다면 즉시 인정하시고 시정방송 내보내시고 올바른 쪽으로 올바른 사이드로 넘어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백준음을 옹호할 때에는 이후에 백준음이 받을 죄와 함께 그 죄를 같이 받을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진실이 묻어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하는 악인들과 죄인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절대 굴하지 않는 우리 정충조 선생님과 또 우리 태극기 군대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문재인과 그 쪼무라기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이러한 죄가 단순하게 금을 도둑질한 그런 수준의 그 뭡니까 이 범죄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둑질한 나라를 도둑질한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저희가 문서로, 그리고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에 보내는 각종 공문서로 저희가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못합니다. 바로 문재인과 그 집단에 제재가 들어오거나 살해 위협이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정승님을
미국으로 급히 피신시켜서 안전한 곳에 은신하시면서 이러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서 대한민국을 앗아간 이 악마들의 그 죄악이 다 드러나고,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들은 전 세계인들은,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확대된 고발이 한없이 넘쳐서 이제는 문재인 제거를 향한 칼로 문재인의 목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화살이 문재인의 심장에 박혀서 문재인은 그 순간 사망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거짓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이 사기극은 이제 그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뛴 우리 모두가 진실을 밝혀내서, 문재인의 거짓을 드러내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의 기초를 닦을 것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같이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요. 태극기 열심히 흔들어주시고, 문재인 향해서 문재인 체포하라, 제거하라, 다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외칠 때 문재인 정말로 기가 죽어서, 얼굴이 벌개져서, 심장이 버들버들 떨려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방송 미국 정보부와 이스라엘 정보부와 전 세계 정보부에서 모니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 각국 언어로 다 번역되어서 즉시로 각국의 그 국정 운영하시는 분들께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문재인의 목을 조이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문재인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